반갑습니다. 열펌팀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매직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롱머리예요. 그래서 길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정확한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질문이 샴푸를 하고 나서 아쿠아프로틴 A를 쓰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샴푸처럼 샴푸실에서 물을 적신 다음에 아쿠아프로틴 A를 한 펌프 정도만 해서 샴푸하듯이 주물주물 하세요. 하신 다음에 10분 정도 방치하신 다음에 깨끗이 헹구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정확하게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왔더니 우리 고객님 모발이 한 절반 정도는 탈색된 모발이에요. 탈색돼서 많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친수성 곱슬로 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 모발이 젖어 있으니까 이렇게 꼬불꼬불 하고 올라와요. 네, 친수성 모발이면서 탈색된 모발입니다. 그래서 자, 피카는 굉장히 연화가 쉬워요. 원장님들 골치 아프죠? 지금 탈색머리가 왔어요. 네, 탈색머리가 왔을 때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자, 피카의 쉽고 빠른 연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탈색된 부분 있잖아요. 탈색된 부분 밑으로는 자, C3에다가 저희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도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처리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조금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같이 함께 열심히 해서 또 우리 이겨내야 되겠죠. 자, 이 판넬 안에서도 보시면 자, 육안으로 보여요. 우리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딱 나오면 데미지가 보여요.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한 요 정도가 지금 탈색된 모발이에요. 한 그러니까 벌써 4분의 3 정도? 탈색된 부분에는 제가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버진이에요. 그러니까 한 15cm에서 20cm 정도는 그냥 버진 모발이에요. 그런데 곱슬이 심해요. 그래서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믹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쭉 빗질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만 하고요. 제가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자,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쭉 늘어나죠? 그쵸? 예, 탈색된 머리고 버진이고 한데도 쭉 늘어나요. 그러니까 손상됐다고 해서 손상모약을 써도 이래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해서 파워소프닝이라고 해서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저는 C1입니다. pH 9.5짜리거든요. 거기에 파워하고 자, 오일하고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네,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도포해볼게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들을, 펌제들을 이렇게 빗질하신 다음에 강제로 긁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포시 힘 빼시고요. 살포시. 예, 머리 굉장히 길죠? 이렇게 해서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C1 파워하고 오일을 넣은 이 펌제를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또 느낌도 통통해졌어요. 자,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트리플 연화라 그래서요. 샴푸실에서 또 담수 연화까지 보고 나왔습니다. 담수 연화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탈색된 모발이었잖아요. 그래서 리페어 클리닉이라고 해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맞추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곱슬도 이렇게 다 짝짝짝 펴져 있죠. 젖었을 때, 연화했을 때, 남았을 때 이 부분에 곱슬기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곱슬기가 있으면 다시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깊은 연화, 우리 그 좋아하는 깊은 연화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볼게요. 모발이 굉장히 길어요. 자 섰어요. 그죠? 연화가 된 거죠.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매직을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들한테 머만들이 하는 그 매직 방법 한번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자, 이 모발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 부분은 탈색됐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버진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롱을 하나, 둘, 세 개를 놔둬요. 그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자, 처음부터 끝까지 140도로 쭉 이렇게 당겨줍니다. 네, 끝까지 자, 이렇게 끝까지 자, 여기서 훅 빼지 마시고요. 탈색이 있다고, 손상이 있다고 훅 빼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끝까지 뜸을 들이면서 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버진인 부분에 자, 180도예요. 180도로 잡고 쭉 이렇게 버진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탈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자, 굳이 또 매직도 되어 있었었고 또 탈색된 부분인데 굳이 180도로 들어가면 잘못하면 경화돼서 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160도 네, 이렇게 쭉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자, 보이시나요? 네, 균일하게 동글동글 하면서 살아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팁이에요. 원장님들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 지금 거의 찬바람으로 건조하고 있는데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 머리는 탈색된 머리예요. 탈색된 머리인데 네, 자, 이 끝부분도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고요.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